이거 지금 녹화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가 여러분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올해. 예,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 1학년이죠. 지금 1학년부터는 새로운 교과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예, 마지막 한번 유종의 미로 그냥 어쨌든 녹화하는 거 김에 한번 녹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내용은 1과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요. 1과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My new body 뜻 뭡니까? 그쵸, 나의 새로운 친구입니다. 내 새로운 친구 무슨 얘기인지 일단 보도록 하죠. 먼저 study point 이런 것들 사실 안 보는 수도 있지만 study point가 무슨 뜻이겠냐? 그치, 공부하는 요점, 중요한 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묻는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냥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막 내는 거 같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여기에서는 이거를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알고 있느냐, 이 문법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회화 표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를 내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긴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막 내는 경향이 있는데, 중학교는 그나마 좀잘 지키는 편이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Study point 첫 번째입니다. How are you feeling? 그랬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How are you feeling? 너는 기분이 어때? 라는 말이죠. 그렇죠. I'm happy. 뒤에 있는 대답을 보고 나서 난 행복해 라는 말이니까 뭐라고 물어봤겠어? 근데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럼 그 표현을 여러분들은 대답을 보고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이걸 암기해 두셔야겠죠. 그렇죠. 너 기분 어때? 영어로 뭐라고요? How are you feeling? 따라 읽어보라고, 너. 아, 목이 안 좋아. 알았어. 이해하겠습니다. 잘했는데, 우연히 아까? 뭐라고? 기분이 어때? How are you feeling? 이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안심시키기라는 말인데, 안심시키는 건딴게 아니라, 괜찮아. 다잘될 거야. 라는 의미를 쓰이는 말입니다. 볼까요? Everything will be okay. 라고 되어 있네요. 나 will be fine. 난 입에 붙어 있는데. Everything will be fine. 모두 다 괜찮을 거야. Everything will be okay. 모두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었죠. 모든 것이 다잘될 거야. 상대방에 대한 안심 표현.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란 얘기입니다.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언어 형식 문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 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문법은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간접 의문문. 잘 모르죠? 우리 영어로 넌 누구냐? 영어로 뭐라고 하죠? Who are you죠? 이건 물음표를 붙여갖고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물어보는 것들. 이런 걸 우리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뭐뭐니? 뭐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뭐뭐인지라는 의미를 지닌 의문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I couldn't hear what he was saying. 그가 뭐라고 말하는 지라고 해석을 하죠. 이런 간접 의문문, 뭐뭐 인지라고 해석하는 문장의 부분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세 글자만 지금은 기억하고 가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의주동, 의어순으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뒤에 보시면 의문사 what 나왔죠. 그 다음 주어 he 나왔고 was 뒤에 나머지 말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한번 우리 영장 한번 해볼게요. Who are you를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말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난 그가 아난아난 네가로 하자. 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나는 모른다니까. I don't know.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네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니? 라고 할 때는 who are you 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네가 누구인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서 불러보세요. 의문사 누굽니까? 윗문장. 요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의문사 누구였어? Who가 의문사죠. 그 다음 주어 누구니? 여기서. You. 동사. are 이렇게 됩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o are you라고 하면 틀린 거야.
왜? 뭐뭐 인지라는 의미를 지닌 문장의 부분은 의, 주, 동의 어순으로 만들어진다.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뒤에 나중에는요. 내가 올다는 스타트니까 시작은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고 가는 거야. 우리는 간접의문문 해석 뭐라고 한다고? 뭐뭐 인지라고 해석하고 순서는 뭐라고? 의주동.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요. 그 다음 동명사 나오는데요. 요 동명사는 되게 간단하죠. 동사 뒤에다가 우리가 흔히 ing 붙어 있는 표현 방식, 준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 방식을 동명사라고 하고 해석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 밑에 문장에서는 speaking in public 부분에서 이 speaking이 동명사가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동명사가 문장에서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었고, 문장에서 speaking in public에서 이 주어가 됩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동명사가 주어가 될 때는 이 동명사 주어를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그렇죠. 단수 취급하죠. 따라서 얘가 아가 아니라 누굴 써놨지? is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 부분, is,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동명사 단수 취급. 여기서는 적어볼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명사는 해석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형태나 ing. 이렇게. 타이틀로 이렇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과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본문 나오겠지, 당연히 나중에. 혹시 본문 나올 때 눈여겨봐야 될 문법 사항들입니다. 오케이? 이제 요거 끝냈으면 요 뒤로 쭉 넘어갈게요. 맨 1과 맨 뒤에 보세요. 1과 맨 뒤. 보시면 여러분들 단어장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예,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이죠. 단어를 모르면 독해할 때 재미없고 사실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단어부터 간단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그 본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단어들 모르는 발음 같은 거 있을까? 하나씩 읽어볼게. 읽어보자. Body, 그렇지. Homeroom, pair, shy. Quietly, 조용이란 뜻이죠. Quietly. 볼링 아니고 boring. Boring. 볼링은 공 굴리는 거고. Pair up with 뭐뭐와 짜그리로다. 그다음에 try to 얘는 contest, prize, public. 그다음 stressful. 그다음 좀 넘길게요. Afraid. To want surprise. 놀랍게도. win first prize. 1등상을 타다. 1등을 하다. 그 다음에 참가하다. take part in. 공개적으로. in public. 꿈을 꾸다. 그 다음에 뉴스 진행자. newscaster. 여전히. still. 낯선 사람. stranger. 근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고요. 조언, 충고. tip. 극복하다. overcome. 그 다음에 give a tip on. 이런 표현 좋죠? 어디 어디에 대하여 조언을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Give a tip on 이런 거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nervous도 뭡니까? 긴장되는. 그 다음에 기분이 들다 느끼다. feel 피곤한. tired 어디 어디 놀라다. be surprised at이었습니다. be surprised at 연설. speech 마음이 상한, 화난. upset 뭐뭐 조차, 심지어란 뜻이었죠. even 선물. gift 생일, birthday 놓치다. 그다음 뒤에 볼까요? 또 농구, basketball 슬픈, sad. 그다음에 이사가다, 잃어버리다. 발표, presentation 그렇죠? presentation. 그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favorite concert 그지?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그렇지. 모든 것, everything. 그 다음에 요리법,
예, 레시피도 됩니다. 레시피, 리사이프라고 발음한 사람도 있어요. 레시피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요. 뭐뭐 대신에 instead 혼자의 alone 그 다음에 훨씬이란 뜻이었죠. much 그 다음에 충고 advice 마지막 성격 personality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영어 단어는 나와 있고 뜻을 적는 것들이 나옵니다. 앞에 거 한번 조금 꼼꼼하게 공부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요거 테스트 본 다음에 본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한번 껐다 켜주죠 원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앞에 있는 리슨 앤 스피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페이지 보시면 리슨 앤 스피크. 근데 이건 사실 내용이 굉장히 쉬워서 내가 뭐 수업을 해줄 필요는 사실 없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고 뭐 거의 외우듯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수업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읽고 해석 안 되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 직전 대비 때 중요 표현들 외우는 거 효과죠. 얘 외우는 거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금방 끝나요. 중학교 2학년 짜리 뭐 해봤자 내가 얼마나 하겠냐. 보통 고등학생 애들은 본문 수업만 진행하면은 꽉 채워서 1시간 20분 정도 합니다. 고등학생들 꽉 채워서 1시간 20분 정말 짧게 할 때가 뭐 한 50분 이렇게 정도 수업을 해요. 할게요. 보면 1입니다. My new body. March 3. 3월 3일입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오늘은 학교의 첫날이다. 뭐 기억할 것들 여러분들 학년을 감안하면 더 같은 것들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First라는 서수 앞에는 앞에 더를 써줘야 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학교의 첫날이다. My homeroom teacher. 나의 담임 선생님은 paired me up with 상호. 아까 외웠었죠 이거. pair up with 누구누구와 짝을 지어주다 라는 뜻이었죠. 나를 짝 지어줬어요. 누구랑 상호랑 짝을 지어줬어요. 미의 위치 잘 보세요. pair me up with 상호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 이 문장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몇 개나 된다고. 이 정도면 외워야지. He's my partner. 그는 내 짝이다. 내 파트너다. 뭐 이런 말이 됐네요. I didn't like him at first. At first 표현 처음에란 뜻이죠. 나는 처음에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Because 왜냐? He was so shy. 그가 어땠기 때문에? Shy했기 때문에. Shy 무슨 뜻이니? 수줍어하는 부끄러움이 많은이죠. 우리 반에서는 부끄러움 많은 성격이 준혁이가 좀 그 부끄러움이 좀 있는 성격이지. 그치? 얘네들하고 친해졌으니까 괜찮고. 아니냐? 여전히 별로 안 친해? 친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가 이거 몇 개? 예, 여러분들 카메라가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네, 농담 좀 했어요. 그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를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I tried to talk to him. 나는 그에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보시면 try to가 나오죠. try to. 뭐뭐 하려, s다,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고 과거니까 tried예요. 나는 그에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But 그러나 he never said a lot. 그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a lot.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바꿀 수 있는 거 뭘 바꿀 수 있대요? mu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many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도를 나타내는 말, 양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숫자의 많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many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and 그리고 그는 spoke 말했어요. so quietly. 어떻게? 매우 조용하게. quietly 잘 봐라. 요거 형태 조심해야 된다. So quiet, 맞아, 틀려. 틀린 거야. 봐봐. He spoke so quiet.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왜? quiet는 조용하냐. 그는 조용한 말에 조용하게 말해. 조용하게 말해야겠지. 그러니까 quietly, ly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는 매우 조용하게 말을 했습니다.
I couldn't hear what he was saying. 나왔죠? 내가 이거 밑줄 긋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 의문문이었죠. 나는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couldn't hear, 들을 수가 없었다요. 의문사, 주어, 그 다음 동사의 어순을 지키고 있으며 그 해석은 뭐뭐인지라고 해석을 했죠.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나는 이렇게 낼 겁니다. 이 문장을 통째로 쓰라고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단어들을 막 끊어놓고서 야, 이거 알아서 배열해봐 라는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문장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쓸수 있겠죠? 그렇죠? 이 문장. 지금 내가 지금 밑줄 그는 문장들이 지금 두 문장 나왔나요?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은 이따가 외워서 테스트 봐야 돼요. 나랑 같이. 오늘 이거 테스트 보고 통과하는 게 집에 가는 퇴근 조건입니다. 아, 왜, 아, 단원대로 해야죠. What a boring boy. 참 지루한 소년이구나. 내가 선생님이라면 시험 문제 낼 거? 감탄문 통째로 낼수 있고요. Boring의 형태 묻는 문제도 낼수 있습니다. 감탄문이죠? What a 형명. 주동은 빠졌어요. 빠지 생략된 부분 적어볼까요? He is가 생략됐죠. What a boring boy he is. 그는 얼마나 지루한 아이인가? 라는 말이 되겠죠. 예. I think my school life will be boring too. 나는 내 학교 생활도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boring 두개 나왔네. 공통이죠.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문맥상 추론할 수 있죠. 굉장히 조용하고 말도 잘안 해요.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맥락상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boring을 빈칸 문제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 넘어가죠. 밑에 있는 거 question number 1, 2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정답인데요. 한번 볼게요. Why didn't I like 상호? 왜 나는 상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그렇죠. 야, 오른쪽에 문장 써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쓸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술형이에요. It is because he was so shy. 직접 적어보세요. 정답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 밑에 가서 How did 상호 speak? 상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많이 말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조용하게 말을 했죠. He never said a lot and he spoke so quietly.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쓰시면 되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영작도 할수 있어야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번입니다. My new buddy, 내새 친구. March 10, 3월 10일이 됐습니다. In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서 He had an English speech contest. 그는 영어 말하기 컨테스트, 우리는 영어 말하기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To my surprise, 놀랍게도라는 표현이죠. 상호 won first prize. 수거가 두 개나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빠질 수가 없겠죠.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 거. Had a contest니까. Had an English contest가 됐죠. 그렇죠. Had a contest. 예, 경연대회를 하다. 대회를 하다라는 그런 말이었고요. 이 문장 외우세요. To my surprise, 놀랍게도 쓸수 있어요. 이거 외웠지, 아까? 수거. To one's surprise, 놀랍게도. 내가 놀랐으니까 to my surprise입니다. 그가 놀랐으면 to his surprise고. 네가 놀랐으면 to your surprise가 되겠죠. 뭐 그런 거잘안 쓰긴 하지만 to my surprise 놀랍게도 상호가 1등을 했어요. I couldn't believe it.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다는 얘기죠, 진짜. I couldn't believe it. 아참 이세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예, 이시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앞에 나왔던 어떤 말입니까? 나는 뭘못 믿는 거야? 그렇지. 상호가 1등을 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시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지금 여기까지 다.
I couldn't take part in the contest. 나는 컨테스트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Take part in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Because 왜냐? Speaking in public. 이 문장 여러분들 외웠었죠? 동명사 주어. 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묻습니다.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 포인트냐? Speaking, 동명사 일단 얘 중요하죠. 그 다음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땐 동사는 누가 된다? 단수형 동사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are나 were 같은 말이 아니라 were, is 단수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전치사 for는 모르는 학생들 은근 되게 많아요. 이거 실제 영작하라고 시키면 for 빼먹는 경우 되게 많이 봅니다. to me 쓰는 애들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was 상호 not afraid? 상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런 말이죠. 상호는 안 두려워했을까? I thought to myself. 무슨 뜻일까? I thought to myself. 나 스스로에게 생각했다? 아, 혼자 생각했다. I thought to myself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퀘스천 넘버 3. Who won first prize in the English contest, speech contest? 누가 1등상을 받았죠?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됩니다. 뭐라고 쓸까? 상호 won first prize in the English speech contest. 그렇죠? Why couldn't I take part in English speech contest? 나는 왜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까? 왜 여기 있는 아이는 참석 못했죠? 그렇죠. It's because speaking in public is so stressful for 누구에게? 아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여기 me를 적어보면, me를 이렇게 그냥 me 적어놓으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글 쓰는 나 자신이 돼버리니까. 이 글에 있는 아이니까, 이렇게 써놨죠. For I.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목욕하라 그랬어. For 같은 거 잊지 말라 그랬지. 그렇지? 그대로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 3번이에요. 빨리빨리 지나가. 완전. March 15, 3월 15일입니다. Today, 오늘, in English class, 영어 시간에, we talked about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With our partner. 누구랑? 자기의 파트너랑. 얘짱 누굽니까? 상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 상호랑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각자의 짝과. 상호 dreams of becoming a newscaster. 상호는 dream of ing. 어우, 이거 좋다, 문장. dream of는 무엇을 꿈꾸다라는 뜻입니다. 뭐, 을 꿈꾸다 할때 of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뉴스캐스터, 뉴스 진행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 표현, becoming이 됩니다. 동명사죠, 이거. 밑에 나와 있네, 그치? 동명사죠. 이렇게 해서 이 표현 되게 좋아요. 상호는 뉴스캐스터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He practiced speaking. 그는 연습합니다. Speaking, 말하는 걸 연습합니다. In public, 대중 앞에서. A lot, 많이. And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양을 나타내는 말일 때 우리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much로 바꿀 수 있었죠. 그렇죠? 상호는 practice 뒤에도 ing네요. 요것도 좀 봐놓죠. practice speaking이었어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많이 연습합니다. And 그리고 he practices speaking in English too. 또 영어로 말하는 것도 연습합니다. That's why we won the English speech contest.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아, he네요. He won the English speech contest. 그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꿈이 뭐였어? 뉴스캐스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는 것도 또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죠. But he is still shy with strangers.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with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낯선 사람들, strangers. 낯선이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수줍음이 많아요.
I now understand why he was so quiet. 나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 그가 왜 그렇게 조용한지. 잠깐만. 오못 인지라 그랬죠.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오못 인지 뭐라고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의 어순 뭐라고요? 의, 주, 동. 세 글자 기억하라 그랬죠. Why 볼까요? 의문사. 그다음 주, he, was 동사. 어 맞아요.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뭐뭇 인지라고 해석을 하죠. 그가 on the first day of school 학교에서 첫날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이제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About my stress. 뭐에 대해? 내 스트레스에 대해. On speaking in public. 뭐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야?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호에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나는 이거 이상하게 눈에 좀 걸려요. On 때문에 좀 걸려요. 이거 니네 영어로 쓰라고 못 쓸 것 같아. I told 상호 about my stress. Stress on.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자. Stress on. 어디에 대한 스트레스. 어디에 대한 스트레스. 나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He kindly. 그는 친절하게도 주었습니다. 나에게 조언을 줬습니다. 사형식 문장이죠. 누구누구에게 을을 줬다라니까. 그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뭐에 대한 조언이야? 또 똑같아. 어디에 대한이라는 말로 못 썼어. on 썼지. 위에 보면은 stress on이었지. tips on이야. 마찬가지야. 어디에 대한? overcoming it. 그것을 뭐하는 것에 대한? 극복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맥락상 내가 선생님이라면 요 오버커밍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그냥 내도 돼요. 일단 조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내는 이유, 맥락상 추측할 수 있어요. 그가 나에 대해서 준 조언이 뭐겠어? 그것을 극복하는 요령이겠지. 그것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오버컴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쓰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동명사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명사가 아니라면. 동명사는 이번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사항이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버커밍의 ing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오버커밍을 나 같으면 시험 문제 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온도 좀 거슬린다 그랬었지. 아까도 그랬지만. 그래서 요거는 내가 요걸 밑줄 그을게요. 땡큐 상호. 상호야 고마워. You are a really good buddy.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로 끝나네요. 버디는 사실 맥락상 버디보다는 프렌드가 더 잘 어울리는데. What does 상호 want to be in the future? 상호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He wants to be a newscaster. 였고요. 6번이요. Why was 상호 so quiet? 상호는 왜 그렇게 조용했죠? On the first day of school, 학교 첫날, 낯선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 부끄러움 많다 그랬죠? 문장, 완전한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t's because he just did shy with strangers. 였습니다. 아, 나 하나 빼먹은 게 있다. 미안. 이거는 이제 필기하시고요. 필기하시고. 필기 끝나고 나면 설명할게요. 됐나요? 내가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이 시간을 치는 바는 뭐죠? 나에게 뭘 극복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줬습니까? 그렇지. Stress on speaking in public. 바로 위에 있었죠? Stress on speaking in public이 바로 이세에 대한 말입니다. 요거들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speaking in public. 써주면 될것 같아요. 어우, 아름다워. 끝났어. 본문이 벌써 끝났어. 본문이 벌써 끝났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했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몇 문장입니까? 세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아니야? 열 개인가? 아홉 개인 것 같은데? 자, 내가 뭐 빼앗은 거칠수 있습니다만. 대충 뭐 아홉 개, 열개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여러분들 내가 아까 형합해 놓은 것들 있죠? 그것들 문장 암기해서 테스트 보면 오늘 나랑 같이 하는 수업은 끝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30분 컷. 좋아, 좋아.